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원 드립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각종 난제에 대한 그런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그 보살의 두 가지 역할 이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역할은 대개는 아주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 둘로 얘기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죠. 저는 이 BTN에서 여러 해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불교를 특히 금강경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불교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모든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즉 위대성을 저는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아주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런 겁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지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꼭 교회는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절대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불교 쪽에서는 불교는 믿으면 뭐 좋지만 안 믿어도 뭐 그렇게 벌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부처님은 벌은 안 준다. 이런 절대성이 상당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약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불교를 좀 하다 보니까 불교는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뭐 별거 아니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즉 불교에는 기독교 이상의 어마어마한 절대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또한 불교의 특징이기도 하고 저로 하여금 몇십 년 동안 불교를 떠나게 하지 못하고 내생 또는 세세생생 부처님을 시봉할 마음을 내게 한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교 믿는 나라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불교에 대한 실용성을 거의 평가하지 않습니다. 불교 믿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무능한 사람이 능력이 되고 무지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불교를 통해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저 깨달아서 열반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도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과학자 중에서도 위대한 과학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 즉 금강경 공부를 실생활에 적용했더니 아주 위대한 실용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성, 절대성의 실용성을 보리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요것을 제가 강의를 많이 했고 강의한 것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보살의 한 측면, 상구보리의 측면의 측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하화중생은 뭐냐? 중생을 교화하는 건데 제도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도는 너무 거창하고요. 오늘처럼 난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하화중생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도 절에서도요 심리상담의 대단한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제도해서 교화해서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기 보다는 그네들의 난제에 대한 해답을 효과적으로 슬기롭게 제시해 줌으로써 자신 속에 있는 위대한 능력을 발현하게 해서 스스로 제도하게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난제에 대한 상담, 질의응답은 효과적인 하화중생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난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기독교와 달리 불교에서는 전생을 인정을 하고 전생에 전생이란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금생에 억울한 일, 해석하지 못한 일이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전생을 헌의하는 도인으로부터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 일이거나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모든 일들의 그 원인은 금생에는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전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됨으로써 특히 난제에 대한 해결에 결정적인 돌파구가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끔 됐습니다. 아마 오늘 질문하신 분의 난제도 전생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생을 모르는 타종교인들 또 심리상담자들은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그네들을 어려움에서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중생들로 하여금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가는 길,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그 공의 진리가 있는데요. 금강경에서는 그 각종 난제가 팩트다, 실제다라고 보는 한은 난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각종 난제든 뭐 좋은 일이건 간에 다 허상이라고 보고 착각이라고 보고 분별이라고 봅니다. 특히 난제는 착각이요 본래 없다 이런 공의 진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난제를 불교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제가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부처님은 우리를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난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지전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 다음에 난제가 마음 밖에서 해결의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든 난제 해답을 제 마음속에서 찾아라. 제 마음속에 모든 난제 해답이 다 있느니라. 즉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가리킴으로써 난제를 제 속에서 다 찾게끔 만들어주세요. 이건 불교만에 있는 진리요. 이 불교만에 있는 진리로서 우리는 천하의 어려운 난제라 하더라도 다 대답할 수 있고 해결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 무지 무능에서 벗어나서 능력이 있고 지혜 있는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중생을 제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런 깨친 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한 난제 해결을 다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랫동안 도인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도인의 법칙이 어떤 것을 압니다. 도인의 법칙은 공의 진리, 일체 유심조의 진리, 불의의 진리, 인과응보의 법칙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깨너머로 공부한 것이 제가 오늘 난제에 대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질문을 들어보고 우리 다 같이 제가 어떻게 대답하나 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난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없던 지혜가 점점 생겨서 점점 내 지혜는 충실해지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자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하는 법사님 저는 전주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에게 질의응답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갓난아이를 업고 절에 다녔습니다. 절에 가서 듣는 법문은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하였고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연불수행, 선수행을 하루에 적게는 1시간, 많게는 8시간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21년 9월경 BTN에서 재앙도 복도 내가 만든다. 산화대지도 내가 만든다. 그러니 재앙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법문을 우연히 듣는 순간 눈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귀하고 바른 법문을 듣고 그날부터 유튜브로 매일매일 법문을 듣고 환희심이 나서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내원정사 수련회도 참석하였고 그 후로 어느 법당에도 주말 출가를 자주 하였습니다. 법사님, 저에게는 현재 35살인 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문제, 정신질환의 하나인 조울증이 나타났습니다. 당시까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던 저는 커다란 충격으로 어찌 해야 할지 몰라 다니던 저를 스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천두대도 지내고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다시 재발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절 저절 옮겨 다니며 그때그때 발등에 불을 끄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치료는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또 재발할까 하는 걱정만 늘어가고 치료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법사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법사님 법문을 듣다 보니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금강경 독송도 하고 법사님 법문도 듣고 해봐라. 답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바른법에 가면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으니 해보자.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꼭 법사님과 함께 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다 하면서 권하였지만 아들은 금강경 독송은 안 하는 것 같고 단지 성자와 법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해설서만 한 번씩 읽는 것 같습니다. 바치는 것도 해보라고 권했더니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치면 잘 받쳐진다고 말은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법사님께 첫 번째 질의 드립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한 탓이지만 어떻게 해야 아들이 금강경 공부 잘해서 병도 낫고 부지런히 일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아드님이 고2 때 조울증이라는 병에 아마 걸렸다는 모양이고요. 이 조울증 병은 제가 좀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쯤 돼서 이 조울증 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감정 통제가 잘안 되죠.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기질, 이걸 조라고 그러고요. 또 싫어할 때는 굉장히 싫어하는 기질이 많아서 그 우울증으로 연결까지 될, 싫어하는 마음이 결국 우울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의 극단, 싫어하는 마음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것을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천도제도 지내고, 왜냐하면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병원 치료도 받아보고 아마 심리 치료도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속수무책이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에 이제 이게 왜 천도제도 안 되고 병원 치료도 안 되고 심리 치료도 안 되고 뭘다 해봐도 안 되느냐 하면은 그 원인을 정확히 짚지 못하고 원인에 따르는 치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낫다라고 봅니다. 저도 고 1, 2때 이런 조울증을 앓기 시작을 했는데 참 어떻게 제대로 대학에 간게 용올 정도로 공부가 잘안 돼요. 정신이 산만하고 제 마음을 도저히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이 됩니다. 이 조울증 환자는.
그러니까 공부도 책상에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게 되고 자연히 열두 이상을 하면 견딜 수 없으니까 뭐 체력도 급격히 약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원인을 잘 모릅니다. 아무한테 얘기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때 박장로라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보자고 권하는 애들이 있었었어요. 뭐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데 가서 나아질 수만 있다면 그 종교를 믿고 싶을 정도로. 물론 박장료라는 게 뭐 뒤에 사견이 뭐니 이래갖고서는 엉터리로 밝혀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내 병만 낫게 해주면 사교고 뭐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심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걸 언제 고쳤느냐 하면은 도인을 만나서 금강경 공부하는 식으로 결국은 고쳤습니다. 근데 도인은 정확히 그 원인을 아셨던 거예요. 원인이 금생이 있질 않았던 겁니다. 전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전생에 어떤 원인으로 네가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약으로도 안 되고 다른 방법도 안 된다고 하고 오로지 그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받침으로써 밖에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신은 절대로 가만두고 육체는 규칙적으로 움직여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안 되고 도인 밑에 가서 출가해서 치료 절차를 밟아야 된다. 아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즉 원인이 전생에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생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설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선 제가 전생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 전생의 원인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보살님은 애가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 먼저입니까? 딸이 먼저입니까? 예? 몇 살 차이예요? 세 살 차이예요? 서로 다투지는 않았습니까? 자랄 때. 그런데 근데 하여튼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절에 갔고 절에 가서 그 다 뭐 연불 소리, 목탁 소리 다 좋았죠. 무한한 행복감을 느꼈죠. 근데 이게 왜냐면 전생에 연습한 게 아니라면 절대로 이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보자마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보자마자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원인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나한테 좋은 호감을 보일 짓을 해야 좋아지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좋아 보일 짓을 하나도 안 해도 무조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건 웬일이냐? 또 나한테 신뢰할 건 하나도 안 했는데 꼴도 보기 싫은 건 왜 그러냐. 그게 원인이 다 전생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럼 보살님도 절이라는데 전생에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교를 목탁 치는 불교, 연불하는 불교를 상당히 좋아했고 그것을 오랫동안 연습하니까 절에 가자마자 빠지고 뭐 절에서 천도제 지내면 천도제 지내고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BTN 법문을 듣고 이 휴연 법문에 또 심취하셨어요. 유튜브 보고 뭐 하루 종일 듣고 또 듣고 혹시 그러셨나요? 근데 이것도요. 전생의 원인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전생에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거나 그 BTN 법사하고 무슨 지중한 인연이 있었거나 그 밑에서 제자 노릇을 했거나 이러기 전에는 뭐 첫눈에 반한다는 것처럼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첫눈에 반하는 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전생의 인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결국은 여기까지 질문하러까지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런 논리로 전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전생을 확실히 또 믿어야 난제 실마리를 해석하고 처방까지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생을 헌해하는 도인은 확실한 처방을 내려서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이 법문에 확 빠지고 여기서 하는 식으로 천도제 봤더니 안 된다는 것도 알면서 여기서 시키는 금강경 공부법을 제가 그대로 따라서 했으면 좋은데 걔는 또 안 해요. 안 하니까 그것도 왜 안 하느냐. 그것도 전생의 인연입니다. 전생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 법사하고 안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즉 보따리 싸고 퇴타심이 나서 여기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따리 싸고 퇴타심이 난다는 것은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을 배신하는 게 이제 퇴타심인데 여기서도 공보다 퇴타심 나고 간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퇴타심을 낸 사람은 고담생에 아, 그 사람한테서 공부해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도 어쩐지 싫어요. 어쩐지 싫은 것은 전생에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만나서 퇴타심이 낸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영민해요. 어쩐지 좋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헤어질 수 없는 어떤 환희심을 느껴서 그쪽이 마음을 내는 거고 아 그쪽은 가라 그래도 싫다. 어쩐지 싫다. 이유를 묻지 마. 그 전생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래도 어떻게 해설서는 읽었네요. 근데 안 하죠. 어머니는 걱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꼭 허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속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속 무지하게 썩었죠. 또 미워하기도 했죠. 미워하면서 불쌍. 미워할 수도 없죠. 조금 미워도 대책이 없잖아요. 나밖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워하는 거는 잠시고 곧 불쌍하고 참 안타깝고 이런 생각으로 돌았을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부처님한테 매달려 봐야 되겠다. 혹시 삼천배는 안 해보셨습니까? 부처님한테 매달리긴 수도 없이 매달렸죠. 매달렸는데 결국 된 거 하나도 없었죠. 이제 금강경 공부는 그것과 뭐가 틀리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사실 혼자 금강경 읽고 지가 스스로 법당에 찾아서 가행정진하고 이러면은 상당히 빨리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들은 그렇게 하려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라도 대신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대신한다고 병이 날까? 이런 걱정이 들죠. 근데 대신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대신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대신해서 병 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제가 아마 법문 시간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고 또 보살님께서도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 가르침,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 진리를 되게 이해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가르침의 핵심 진리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나는 전지전능하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시죠? 거기 우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전지전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즉 아들의 병도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그래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요. 우리 일체 유심조의 진리라고 제가 법문 시간에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요 일체 유심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유식무경. 또는 심의 무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내 눈에 띄는 모든 것은 내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라고 일단 보셔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것 같죠?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병 때문에 괴로우시죠? 그리고 병 낫게 해주고 싶으시죠? 아들이 안타깝죠? 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으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 병이 그가 아들이 있고 그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인정하면은요 굉장히 힘든 걸 느껴요. 즉 아들이 아니라 내가 불러온 것이다. 그 안타까움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저 생각을 해요. 내 분별이 불러온 것이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억지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분별이 불러오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 자, 그 다음에요. 이 안타까움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드님이 저처럼 스스로 도인을 찾아가서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병이 낫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죠. 아들이. 근데 이제 보통 절에 다니는 것 같고는 그런 조울증이라는 어려운 병을 못 고치더라고요. 저는 집을 떠나서 도인 밑에 가서 출가라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생활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저는 사회생활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집을 떠나서 그분 밑에 가서 공부를 몇 년 해서 병을 고쳤거든요. 근데 아직 아드님은 그런 의지는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아들한테 맡겨놓고 네가 혼자 알아서 해라 그래도 되겠죠. 근데 아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인이라는 거 어디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알 수도 없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결국은 그 방법을 아들이 스스로 하게 하는 방법은 불가능하죠. 할 것도 같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까 뭐 금강경 해설서는 읽어도 뭐 금강경은 안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해야지 하고는 싫지는 않고 그러면 안 하는 거지. 그게 해야지 소리는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아드님 허게 해서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보살님이 대신 하는데 보살님이 할 마음이 난다고 그러셨죠. 보살님이라도 해야죠. 아들이 안 오면 나라도 해야죠. 근데 지금 보살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내 속에서 다 찾을 수 있다. 내 속에서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게 난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제가 아니라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아들한테는 금강이 읽어라 권해보는 건 좋아요. 권해보고 될 수 있는 대로 컴퓨터에만 앉아있으면 어때요? 머리만 굴리는 거죠. 근데 머리 지금 굴려서는 조울증이 점점 더 심합니다. 몸으로 일을 하는 게 좋은데 일은 또 안 하죠. 뭐 무슨 뭐 차려줬더니 그 몸을 움직이는 것은 까딱더기 싫어하잖아요. 머리 쓰는 것만 좋아하니까 조울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살님이 수도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이 그 아들을 병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금강경을 읽으십니까? 보살님의 경우 하루에 몇 독 정도 하세요? 아, 7독 하세요. 대단히 하십니다. 그리고 미륵존 여렵을 정근도 하십니까? 지금부터는요. 금강경은 7독 안 하셔도 되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읽으세요. 그리고 낮에는요. 그 아드님이 질 문제죠. 아들님이 조울증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발언 한 100번씩 외워보실 수 있으시죠? 예, 100번 정도 하시고요. 더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하루에 1시간, 오전에 1시간, 가능한 대로 오후에 1시간도 좋습니다. 미륵존 여래부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우선 3, 7일만이라도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들의 반응을 한번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반응을 보면은 그 안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그래서 우선 언제까지 미륵존 여래버리냐. 무조건 3, 7일이 다가 아니라 마음에 아, 그 아들이 밉기도 하면서 또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이게 미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전생의 원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오면은 기도가 성공을 못하더라고요. 물론 안타까운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미운 생각이나 안타까운 생각이 다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치시고 그리고 미운 생각이나 안타까운 생각에다 대고 오전에 한 시간씩 미륵존 여렙을 하고 저 오후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시간 미륵존 여렙을 하고 한번 그렇게 해서
3, 7일을 해보세요. 그럼 상당히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상황을 봐서 괜찮으면 49일로 연장해도 됩니다. 저는 실제로 오랫동안 최근의 일입니다. 어떤 아주 두 부부인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건강형을 7독씩 성실하게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남자가 가부장적이 돼서 늘 눌려 살고 조금만 말대답만 해도 큰 소리를 치면서 늘 발발발발 떨고 불안해 사는 어떤 부인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건강경 칠독에 의존하지 말고 그분한테도 똑같은 처방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읽어라. 그리고 남편 이건희 하고 거기다 대고 미륵전 열애법을 오전에 한 시간 하고 오후에 한 시간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가서 답이 왔어요. 남편이 가부장적이고 까딱도 안 하던 사람이 설거지를 해주고 밥상을 차려주고 야 이게 건강경 공부가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나면서 아 참 건강경 공부 참 실감납니다. 그런 걸 갖다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주일 갖고 너무 자만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100일은 해보십시오. 제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분만 성공한 게 아니라 많은 분에 대해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이 문제라고는 보살님은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들을 미워하면서 또 안타까워하면서 요게 문제입니다. 우선 미워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소멸될 때까지 정성껏 미륵전 열애법을 집중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소멸이 되면은 아들과의 맺어진 업보가 풀렸다는 뜻이에요. 아들과의 맺었던 업보가 풀리면은 아들은 속색일래도 속색일 마음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 뭐 컴퓨터만 하고 뭐 차려준 건 안 하고 이게 속색이는 거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열심히 미륵전 열애법을 해서 아들과 맺은 원한 업보를 해결하면은 또 그게 사라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아들은 속색일 마음이 사라져요. 속색일 마음이 사라지면서 지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지정신을 차리고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불쾌한 일을 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확실히 현실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우선 삼치를 해보시고 그리고 가끔 와서 질문도 하시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아들 문제만도 힘겨운데 3년 전에는 딸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35살로 출산을 앞두고 있던 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이 얼굴 등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무서운 희귀병이 찾아왔습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이라는 이 병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가 힘든 희귀병으로 현재 치료약이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암담한 상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뱃속에 있던 아기는 무사히 출산하여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만 딸은 어느 정도 자연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입 주위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등 얼굴 근육의 90%가 아직도 마비 상태입니다. 이런 재앙이 자꾸 겹쳐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재앙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은 어떻게 뭐 건강경 1g은 읽습니까? 아니 이제 읽으라고 하기보다도 여기는 건강경 어떻게 읽으라고는 하고 미륵전 열애법을 하라는 소리는 잘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건강경 읽어도요 공경심이 안 나요. 공경심이 안 나고 건강경을 읽으면서도 뜻도 모르고 오만 잡생각으로 꽉 읽기 때문에 그런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경 읽는 것은 별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그런 딸이나 아들한테는 건강경 읽으라는 방법은 하지 말고 그 아드님한테도 이제 건강경 읽으라는 소리 더 하지 마세요. 해설서도 보라고 하지 마세요. 오로지 너
이런 상태로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없지.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그렇게 얘기하고 보살님도 미륵존 요렙을 하듯이 아들한테도 일단 미륵존 요렙을 하도록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해라. 건강영유 먹고 다 때려치워라. 오로지 미륵존 요렙을만 해라. 그렇게 한번 시키세요. 그리고 따님한테도 건강에 잃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그렇게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찾아왔다면은 그런 정신이 불강한 사람은 건강경을 수지독성할 수 있는 능력이 벌써 없어져요. 저는 벌써 그렇게 안 시켰을 겁니다. 보살님도 지금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건강경 7독으로는 안 됩니다. 미륵존 요렙을 정진으로 가야 됩니다. 마음이 산만해서 안정이 안 된 사람한테는 안정시키는 것부터 해야 건강경 독성도 귀에 들어가지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되겠어요? 보살님 그래도 건강경은 읽으셨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번 읽고 미륵존 요렙을 하는데 아드님 따님한테도 미륵존 요렙으로 일심으로 아주 아주 단정한 자세로 합장을 하면서 하루에 30분씩만이라도 해봐라. 차츰차츰 늘려가라. 부처님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정조하고 앉아서 정성껏 미륵존 요렙을 해라. 이렇게 꼭 가리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 뒤에 따님 갖고도 잘 되질 않아요. 보살님이 아들도 문제지만 딸도 또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기도할 때 보살님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먼저 아들의 병이 먼저 시작이 된 거죠. 고2 때부터. 이제 딸은 이제 뒤늦게 됐습니다. 아 그럼 아들도 그런데 왜 딸까지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 내 속을 다 계속해서 속만 새기고 있나? 즉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이런 원망하는 생각이 들죠, 딸한테도. 근데 보살님 원망 안 한다고 그러지만 속으로 원망하고 있어요. 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되게 도인들은 속마음을 갖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겉마음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아, 내할 걸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지 속마음을 보니까 도인이 얘기한 게 딱 맞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하고서는 야 이제 도인의 말에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보살님 아들도 꼴보기 싫고 딸도 꼴보기 싫죠. 솔직한 얘기지만 근데 절대로 꼴보기 싫은 마음이 갖고서는요 기도빨이 안 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그러지 말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불러왔다.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꾸짖지 않고 꾸짖는 마음을 긍정으로 돌리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나는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이 얘기 하고 있었다. 그 뒤에 사실 아들도 속색이고 딸까지 너 속색이요? 짜증이 나죠. 근데 짜증내는 마음 갖고 절대로 기도빨이 안 씁니다. 짜증내시지 마시고 감사하다. 딸한테도 짜증이 나고 못마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를 지금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딸이 괴롭히고 아들이 괴롭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전생에 그 딸한테 그렇게 속색였어요. 희귀병을 알아서 딸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금생에는 희귀병을 알아서 엄마 속 좀 새겨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귀병을 알아서 엄마 속을 새길 땐 내가 딸한테 전생에라도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전생에 지업을 일깨워주는 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 돼요? 안 돼요? 그게 딸의 잘못이 아니라 보살님이 전생에 그런 희귀병으로 딸을 속세겼거든요. 속세긴 그 과보를 그대로 받는다면 그 죄업을 일깨워주는 것이 그 희귀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희귀병 때문에 속 썩지 말고 그리고 속 썩는 마음은 전생의 죄업이에요. 죄업으로 아시고요.
그 죄업이 죄업을 자꾸 미륵전 열업을 해서 받쳐보세요. 자꾸 이건 뭐 아들이거니 딸이거니 하면서 계속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하면은 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이런 게 사라지고 딸에 대해서는 또 그 역시 죄업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꾸 하면 편안해져요. 보살님이 편안해질 때까지 미륵전 열업을 자꾸 해야 됩니다. 아들과 딸한테도 그걸 시켜야 됩니다. 그럼 보살님이 편안히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해답의 실마리가 나오는 겁니다. 편안해지면서 선세지업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소멸이 된 그 사이로 부처님 광명이 임해요. 그게 광명이 임한 게 뭘로 나타나냐? 마음이 편안해져요. 보살님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제 희망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안정을 찾고 딸도 안정을 찾을 겁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보살님께 닥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해결이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선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아들이건 딸이건 아 그럴 줄 알았다. 그것은 내 죄업이 불러온 결과다. 그리고 그네들의 속삭이는 것은 내 죄업을 일깨워준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네들을 서운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를 하세요. 하루에 가능한 대로 100번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속삭인 마음에다 대고 자꾸 미륵전 열업을 해라. 언제까지 하느냐.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하세요. 편안해지면은 선세지업이 소멸이 된 것이고 소멸이 된 결과가 바로 그네들한테 나타나는데 그것이 병의 완쾌 현상으로 나타낼 그런 기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꾸 안 되면은 자꾸 바치시고 안 되면은 또 이런 데 와서 질문도 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꾸 해야 금생에 완치를 해야 내 생에 다스 그런 업보를 못 안 만나지 안 못 고친 상태에서 헤어지면 또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내 생에 또 만나야 되고 후생에 또 만나야 되고 그 악순환은 끝도 없습니다. 금생에 반드시 끝내셔야 되고 포기하시지 말고 꾸준히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끝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